전립선 암 환자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서구식 식습관이 가장 큰 원인인데요. 하지만 일찍만 발견한다면 완치가 쉽습니다. 늘 건강에 자신이 있었다는 50대 남성입니다. 그런데 지난달 건강검진을 받다가 전립선 암이 발견됐습니다. 처음에는 소변을 볼 때 시원하지 않은 느낌만 있었고 아무 증상 없기 때문에 잘 알지 못했습니다. 이 남성은 전립선에 가로 6cm, 세로 4cm가량의 암덩이가 있는 2기 환자였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일손을 놓고 우울하고 뭐 그런 심정이었는데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전립선 암에 대해서 찾아보고 한 결과 요즘은 치료법도 잘 되고 그래서 지금 마음이 편해진 상태입니다. 지난 2009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사 결과 전립선 암 환자가 7년 새 5배 이상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발생하기 쉬운 암이지만 식습관이 중요한 원인입니다. 유전적인 요인보다는 환경적인 요인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고요. 특히 서양식 그 동물성 지방 섭취가 가장 큰 원인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와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식습관이 이 서양식 음식에 많이 접하다 보니까 전립선 암이 아주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립선은 방광 바로 밑에 위치해 있는 데다가 요도가 가운데로 지나가기 때문에 초기에는 증상이 없다가 암이 어느 정도 진행된 다음에는 요도가 막혀 소변을 보기 힘들게 됩니다. 전립선이 워낙 혈액이 많이 공급되는 장기이기 때문에 개복해서 수술할 경우에 출혈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복강경 수술이나 로봇 수술은 배에다가 압력을 넣어서 탄산가스로 이렇게 불 풀려서 수술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압력이 있어서 출혈을 할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경우에 수혈 없이 전립선 암 수술을 최소 복강경이나 로봇으로는 시행할 수 있습니다. 복강경이나 로봇 수술은 배에 4~5개의 구멍을 뚫고 내시경이나 로봇 팔을 넣어 수술을 하는 최소 침습법으로 수술 후 회복이 빨라 환자의 통증과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전립선 수술의 어려운 점은 이 치골이 있어서 앞에 치골이 있어서 전립선으로 접근하기가 보이기가 힘듭니다만은 눈이 말하자면 배 속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훤히 잘 보이죠. 그래서 이제 쉽게 잘 보이는 시야에서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로봇 수술은 10배 이상 확대된 3차원 입체 영상을 보면서 로봇 팔을 이용하기 때문에 손떨림 없이 정밀하게 암 조직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강경 수술에 비해서 3~4배나 비싼 것이 단점입니다. 로봇 수술의 장점은 아주 좁은 공간에서 움직일 때 굉장히 좋은 걸로 되어 있고요. 아직까지는 큰 공간을 왔다 갔다 하는 수술에는 별로 그렇게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전립선 암 수술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되어 있고 전 세계에서도 벌써 50 내지 60% 이상의 전립선 환자가 다 로봇 수술로 이루어진 것을 보면은 최근 소변 보기가 힘들고 자주 소변을 보는 빈뇨 증세까지 있었던 70대 남성입니다. 전립선 암이 발견돼 바로 로봇 수술을 받았는데요. 로봇으로 수술을 하는데 출혈도 들어오고 회복도 빠르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통증도 좀 들어오고 한다고 그래가지고 했거든요. 딱 받고 나니까는 그렇게 나쁜 쪽도 아니고 수술을 잘 받았다고 하니까 기분 좋고 마음이 홀가분합니다. 그런데 전립선 암은 간단한 혈액검사로 알아낼 수 있습니다. 혈액검사에서 PSA라는 전립선 특이 항원 수치가 기준치보다 높을 경우 초음파나 조직검사로 암을 일찍 발견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50대 이상 된 남성들은 해마다 한 번씩 혈액검사로 PSA 수치를 확인해야 한다고 전문 의사들이 당부합니다. 임신 기간에는 갑자기 먹고 싶은 것이 많아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살이 찌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임신 기간에 살이 많이 찌면 임신성 당뇨에 걸릴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카이저 퍼머넌트 연구소가 2만여 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10년간 체질량 지수와 임신성 당뇨의 관계를 연구했습니다. 임신 14주 혹은 28주 안에 체질량 지수가 2.0에서 2.9가량 증가한 여성들은 그만큼 증가하지 않은 여성에 비해서 임신성 당뇨에 걸릴 위험이 2배 이상 높았고
체질량 지수가 3.0 이상으로 과도하게 증가한 여성은 무려 3배가량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 체중이 3kg가량 줄어든 경우에는 임신성 당뇨의 위험이 50% 낮았습니다. 이에 따라 연구팀은 임신부가 임신성 당뇨에 걸리면 출산 후 자녀와 엄마 모두 당뇨병에 걸릴 위험이 높다면서 임신성 당뇨에 걸리지 않으려면 임신 중 과도하게 살이 찌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장암은 서구식 식습관이 원인입니다. 그런데 붉은 고기가 중요한 원인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연구 결과가 하나 더 나왔습니다. 세계암연구기금과 런던 임페리얼 대학교 연구팀이 식생활과 체중, 그리고 운동량이 대장암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논문 260여 건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붉은 육류나 가공육을 주당 500g 이상 섭취할 경우 대장암 발병률이 크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식습관 조절과 함께 적당한 운동으로 적정 체중을 유지하면 대장암 사망률을 43%가량 줄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연구팀은 붉은 살코기를 주당 500g 이내로 먹고 햄이나 베이컨 같은 가공육 섭취를 줄이는 것이 대장암을 예방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라고 당부했습니다. 암은 질병 그 자체로도 고통이 크지만 항암 치료에 따른 부작용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피부에 생기는 부작용으로 인해서 외출을 꺼리거나 사회생활을 하기 힘든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때 그냥 방치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위에서 발견된 암이 간까지 전이돼 1년째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50대 남성입니다. 언뜻 보기에도 얼굴과 머리에 붉은 염증이 눈에 띕니다. 먹는 항암약을 바꾸고 나서 한 일주인가 2주 정도 지난 다음에 얼굴에 이제 여드름 나듯이 이렇게 나기 시작했어요. 머리를 일단 감으려고 물만 대면은 엄청 심하고요. 수건을 벽에다 올려놓고 자는데 그게 이제 진물에 다 젖을 정도로 다 심하게 이제 됐었어요. 이 남성에게 생긴 붉은 염증은 구진 농포성 발진으로 항암 치료로 인해 생기는 피부 부작용의 일종입니다. 나는 안 보니까 괜찮은데 다른 분들은 내 머리를 보면은 그게 좀 거부감이 많이 들 것 같고 주위에서도 사람 만나야 될 일을 피하게 되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사 결과 지난 2008년 말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암 환자는 70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특히 신규 암 환자는 해마다 꾸준히 증가해 2005년 12만여 명에서 2009년 15만여 명으로 24%가량 늘었습니다. 암치료법 가운데 항암제를 사용하는 항암화학요법은 암세포와 함께 일부 정상세포에도 작용하기 때문에 빈혈이나 구토, 탈모와 같은 부작용이 많이 나타납니다. 최근에 개발된 새로운 항암제들은 피부에 부작용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은데요. 올해 초 대한피부과학회지에 실린 논문에 따르면 신약을 이용한 항암화학요법 치료 후 환자의 65%에서 구진 농포성 발진이 나타났고 피부 건조증, 손발톱 주위염 순으로 부작용이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항암 치료를 하면서 생기는 피부 부작용의 경우에는 신체적인 고통도 따르지만 그보다는 환자에게 가져다주는 심리적인 영향이 가장 큰 부작용입니다. 특히 최근에 신약 같은 경우에는 신체 노출 부위에 많이 피부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환자들에게 우울해지게 하는 요소가 됩니다. 이러한 부작용은 항암 치료가 끝나면 대부분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항암 치료를 받는 환자들 같은 경우는 정상인과는 달리 면역력이 약화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피부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피부에 균열이 생긴다거나 염증이 생겼을 때 2차적으로 치료하지 않은 경우는 2차적으로 더 크게 염증이 더 악화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보시고 의료진과 를 상담을 하여서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 40대 남성은 대장암 수술 후 항암 치료를 6개월 받았는데요. 부작용으로 손과 발에 홍반과 부종이 나타나는 수적 증후군이 생겼습니다. 저기 손바닥하고 발바닥 쪽이 상당히 화끈거리면서 손발가락 끝부분이 좀 갈라지는 증상이 있었고요. 피부과 치료를 꾸준히 받았고 항암 치료가 끝난 지금은 증상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대장암 치료와 동시에
또 피부 질환이 같이 나왔기 때문에 심적으로 두 배 이상의 고통이 저한테 가해진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전과 달리 증세가 많이 좋아져서 일상생활하는 데 이제 불편함이 없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항암 치료 기간에는 자외선의 강도가 강한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 사이에 외출을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보습제와 자외선 차단제를 이용해 피부의 손상을 줄여야 하는데요. 부작용이 심각한 경우에는 항암제의 종류와 용량을 조정하거나 항암 치료를 잠시 중단할 수도 있어 전문 의사 외 상담이 필요합니다.